매일 벽난로에 불을 때는 선생의 집은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벽난로는 집에서 난방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매 끼니 밥을 익히는 조리기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벽난로의 뜨거운 열기는 무쇠솥에 넣은 밥을 단 30분 만에 완성시킨다. 나무 불을 떼기 시작을 해서 한 10분 지나면 요 내부의 온도가 거의 7,800도가 올라가요. 지금 측정해보면요. 거의 지금 819도 정도 올라가요. 이 부근의 온도가. 이제 이 온도에서 한 30분 지나면은 우리 요리실에 밥이 거의 다 돼요. 밥이 되는데 이 지금쯤은 밥이 다 됐어요. 그리고 요 주위의 온도가 이 우의 온도가 360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상판에 150도. 그래 이 내부의 온도가 거의 15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무쇠솥의 아래 옆에 우에가 전부 밥이 되는 그게 무리상 빠르지요. 지금 이제 밥이 지금 다 된 상태예요. 이제 밥이 되는 게 이 정도로 밥이 다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26인데 지금인데 이게 어릴 때 뇌성마비가 와서 그걸 좀 고치려고 사방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된 걸 알았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공기나 좋은 거 마시고 깨끗한 물이나 먹고 결국은 시골로 와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던 빈집을 사서 여길 이사를 와서 어떻게 이제 인연이 닿아서 집을 짓게 됐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기억이 아궁이에 불타는 게 참 이미지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 우리 생각은 아궁이를 어떻게 잘 개조해서 서양의 벽난로가 실내에 있는데 반면에 그 굴뚝 쪽, 연도 쪽으로 너무 열기가 많이 나가는 단점이 있고 우리 옛날에 전통 아궁이는 아궁이가 부엌에 밖에 있는데 요거를 좀 어떻게 연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 나무가 많이 들어가는 서양식 벽난로의 단점과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전통 아궁이의 불편함을 서로 보완한 것이 이화종식 벽난로 구들방의 포인트다. 황토 구들. 조화로운 삶의 시작이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데 우리 실내에 이렇게 앉아서 이게 불을 떼고 앉아 있으면 여기 훈훈해서 그 뭐 전혀 그 근심도 없어지는 것 같고 빨간 불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응어리 한이 이제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하루에 한 번씩 불을 한 3시간 정도 떼고 여기서 뭐 밥도 먹고 뭐 책도 보고 TV도 보다가 들어가 잘 때는 그냥 문만 닫고 들어가면 이 방은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뜨거한 거라. 황토구들 침실로 변신한 이화종 선생의 안방을 들여다보자. 아랫목의 열기는 찻상도 차릴 정도. 그래서 오목난로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옛날에는 구들방에 여기 아랫목이 거의 탔어요. 하도 불을 많이 떼다 보니까 탔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공법으로 이 아랫목을 만들 때 그 이 역에 자갈이나 흙을 덮지 않고 일부 제일 뜨거운 분야를 아주 노출시킨 거예요. 그러면 구들장만 내비두고 불을 떼기만 하면 여기가 금방 뜨거워지는데 지금 불 뗐는데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 하면요. 이 보통 2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요 주위에 공기 온도가 200도가 돼서 그냥 이 주위에 실내 우리 구들방에 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통 구들의 단점이 실내 공기가 늦게 더워지는 거 하고 아랫목이 타는 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해결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전자를 놓으면 200도가 됐다 하면 이게 금방 끓어요. 그런 그물 가지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제 주무 자기 전에 이제 손발 씻고 자는데, 그다음에 돌을 많이 올려놓고 뭐 약초를 올려놓으면 그 향기가 방에 푹 펴지고, 예, 잘 때는 나무 뚜껑을 해서 딱 닫아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이불이 딱 와도 타지도 않고 여기는 항상 따뜻하고, 그래 가지고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었지요. 오랜 지혜로 만든 이화종식 구들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타지 않는 아랫목에 있다. 매일 나무를 떼는 이화종 선생 집의 경우 장작 한 알음을 서너 시간 동안 떼면 방바닥의 온도는 32.2도. 그 여기면 이게 여기는 흙으로 장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배지를 바르고 아무것도 안한 거래요. 그러면 초배지를 그냥 두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얇은 송판을 깔아놨어요. 이게 마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루는 촉감이 좋아서 그렇게 차갑지가 않아요. 근데 마루 밑에는 아까 보시듯 32도 이상의 구들바닥의 열기가 빨리 증발되지 않고 온돌바닥의 그 구들방 이게 일로 속으로 들어온다, 열기가.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요 밑에 추결하고 나무가 또 추결해서 뜨뜻한 기운이 엄청 오래 가요. 또한 가지는 이게 딱딱한 평상 침대이기 때문에 허리를 곧게 펴는데 제일 좋지요. 온도도 맞춰주고 몸의 뼈도 자면서 스스로 교정을 해주고, 또 별도의 고가 장판을 할 필요도 없고. 인맨들면 여기가 시커머진다. 또 하루에 나무를 아침 저녁 뗀다. 이런 문제는 옛날에 우리가 느끼 옛날 경험으로 그런 난점이었었는데, 그거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 구조만 잘만 이제 우리가 경험자에 의해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일로 연기 나오는 것도 없고, 또 실내에 아궁이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안 탄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옛날 같이 그렇게 엉성하지 않고 문꼭 닫고 하면 구들이 옛날보다 2, 3배 정도는 효율이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 짓게 떼고 재미있고 이제 건강에도 좋고, 이런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권장할 만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화종식 계량구들 놓기를 시작해보자.